다낭 코코버스를 타시려면 다낭버스 앱을 깔고 이용하셔야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정확한 정류장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 40분마다 운행되는 코코버스를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낭버스 앱 첫 화면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맨 밑에 디렉토리를 클릭해 주시면 분홍색의 라인 1과 보라색의 라인 2의 코코버스의 노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1을 다시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다시 디테일을 클릭하시면 버스 정류장의 정확한 위치를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코버스는 한 방향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코코버스 표지판이 없는 정류장도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시고 정류장에서 기다리셔야지 버스를 놓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실 겁니다.